이제 접속을 하시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인터넷을 한번 리셋을 하세요. 모뎀을 이렇게 한번 리셋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스피드 속도가 잘 나올 수 있게 우선 그거 한번 리셋 하시고 컴퓨터도 한번 리부팅 하시고 저희 경험으로는 핸드폰이나 태블릿보다는 컴퓨터가 더 좋았죠. 티켓팅 할 PC 때. 테스트가 좋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마우스로 또할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랩탑이나 컴퓨터 준비하시고 여러 디바이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곳 다른 같은 계정으로 들어가면 티켓마스터에서 이미 다른 데서 접속 예, 이미 다른 데서 접속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강제 시켜버리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하나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또, 대신 예, 얘기하세요. 날짜가 4개니까 창을 하나만 아니에요. 탭을 4개를 열어놔도 돼요. 그래서 탭을 여러 4개, 그러니까 4개 다 사고 싶으신 분들은 4개를 다 열어놓고, 이제 어느 게더 빨리 움직일지 이제 관찰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4개를 열어놓고, 이제 어떤 게더 빨리 왜냐면은 이제 움직이는지. 본인이 첫째 날이나 둘째 날만 꼭 가야겠다 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두개 창을 열어놓고 계시면 좋은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느 날짜 어디가 더 빨리 들어갈지 어디 늦게 그쵸. 들어갈지 정말 가식적이라 그쵸, 그쵸. 무조건 날짜별로 창은 열어놓고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클릭클릭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될게 여러 가지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하나 말고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신용카드를 준비해 놓고 미리 그 신용카드 번호를 마이 어카운트 밑으로 가서 미리 넣어 놔야죠. 그래야 좀 그거 시간을 아낄 하나 수 없어? 있죠. 그거 나중에 내가 넣을게.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경험상 이게 너무 많은 진짜 전 세계 아미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결제에서 계속 튕길 때가 있지. 그쵸. 갑자기 이 카드가 내가 분명히 펀드도 인하값 있고 막 주소도 막다 해놨는데 빌링 주소 중요합니다. 빌링 주소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티켓마스터에서 이 카드를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니까 이거는 무책. 그래서 계속 이렇게 캔슬이 돼요. 빌링 주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 해놓아야 되는데 이거 해놨는데 이거는 날이나 번드가 나오든가 갑자기 저 인포메이션이 같지 않다고 나오든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미련 없이 다음 카드로 가야 되거든. 안 그러면 못해요. 그냥 이상하게 절대 쓰지도 않던 그런 카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맞아요. 쓰는 카드는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모든 가지고 계신 가족분들 신용카드까지 같은 이름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용카드 쓸수 있는 거다 끌어다가 다 미리 넣어 놓으세요. 본인 거 아니라도 사실은 괜찮아요. 예, 네, 맞아요. 본인 거 여기 아닌 한국 사이트가 걸로, 아니니까 본인 거 문제는 아닌 안 걸로, 예, 네, 결제했어요, 저도. 받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용카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3월 1일 날 받은 코드를 미리 복사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타이핑 안 해놓고 컨트롤 V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 복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로그인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딩딩 하면서 이제 여기로 딱 넘어가죠? 그쵸, 2000 여기로. 플러스? 2000 플러스가 이제 그 앞에 2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는 모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존버를 하는 거죠. 그런 존버를 다음에 하고. 아니, 그냥 간택이 그렇죠. 여기 되셨어요. 간택이 간택이 되면 되면은 뭐 쭉쭉 가는 거고. 쭉쭉 가고, 진짜 빨리, 이때 만약에 간택에서 쭉쭉 들어가면 정말 좋은 자리 잡으실 가능성 확, 그냥 정말 많습니다. 차책은 그냥 잡는 거고 2000 그쵸. 이하면 차책은 잡는 거고 맞아. 2000만큼에는 여기서 이제 1시간 반을 기다릴지는 알수 없는데 존버를 해야죠, 그냥. 그건 봐야 돼요. 예. 대신 리프레쉬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면 안 되고요. 리프레시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창을 4개를 띄워놨으면 4개가 어떻게 다 움직이는지 이 추이를 보면서 잘 존버를 해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예. 클릭클릭 하면서 4개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두 개는 어느 그래서, 게더 빨리 가나? 그쵸. 그래서 이제 존버를 하다가 화면이 갑자기 2000 플러스 이하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700, 뭐, 101, 이렇게 되면 준비를 하세요. 마우스 잡고, 침호흡 하시고,
준비를 리허설 리프레시를 하면 안 되고 하면 계속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네, 계속 기다려요.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바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퍼투텐은 이거 이 코드 넣기 전에 무슨 헬스 체크하는 그거 동의하는 버튼 누르면 이 얼리 액세스 할수 있는 코드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재빠르게 컨트롤 V 해서 넣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암미 코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옵션, 어떤 거 사고 싶은지, 골드 사채, 그렇죠. 실버 사채, 그다음에 일반 프리세일 다 우선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빨리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딱 들어갔잖아요. 옅은색은 좀 있는 거고 파란색은 그래도 자리가 많은 건가? 예. 그래서 이거를 막 열심히 보지 마시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탑시슬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 상단에 그걸 누르고 제일 좋은 표를 그냥 먼저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어떤 자리 골라야지 하다가 보면 그 자리들 하나가 다 없어. 이선자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팀화를 믿고 탑시트 누르면 만약에 그때 사운드 책 있다면 사운드 책도 다 나오니까 그걸로 보고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확한 그 섹션을 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좋은데 걸리는 데 들어가고 싶다면 탑시트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어넣을 수 있는데 딱 선호하는 그런 섹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코드 거기에만 있죠. 계속 클릭해서 예. 스크롤을 해서 좀더 크게 클릭 자리를 클릭해서 정말 코드화를 콕콕 찍어가지고 이제 그쵸. 하는데 이게 진짜 완전 빛의 속도 그런 클릭하실 분이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만약에 맞추죠. 그렇게 자리를 원하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포도알이. 예, 그 위에 보시면 그 투티켓 거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죠? 그거를 선택하기 전에 한 장일지, 두 장일지, 세 장일지, 네 장일지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그거에 맞게 이제 탑시트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는 것도 예,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면 만약에 이선자다 그러면은 이런 에러가 뜨죠. Another fan이 벌써 그 자리 잡았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예, 좌절하지 완전히 마시고 다른 분, 다들 다, 움직이죠. 예, 다른 아미들도 다 똑같은 좌절을 하고 있으니까. 존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OK 누르고 또 다시 선택. 그래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이게 엄청 돌죠. 이 로딩이. Sit tight. 그런 다음에 짜잔. 결제. 아, 결제 화면으로 가기 전에 이런 에러도 나요.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return to previous page에서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당황해서 창을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냥 계속 그렇게 에러가 나면 다시 return to previous page로 들어가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하시다 보면 아예 안 되거나 되거나 둘 중에 그쵸. 근데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하나인데 될 가능성이 정말 포기하지 많죠. 마시고. 그러면 이제 됐어. 거기서 됐어. 이선자가 아니라 좌석을 잡았어. 그럼 이 화면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확률은 있어요. 잡을 확률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미국에서 하시면 USA 누르시고 캐나다 아니면 한국에서 하시면 멕시코 앤 아더 컨트리 누르고 넥스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카드 번호 넣는 거 있는데 미리 넣었다면 이제 클릭 확률만 하면 되죠. 미리 안 넣으셨으면 넣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도 1주망, 2주망, 3주망 나오고 그런 거 하시면 해서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특히 한국 아미들은 카드사에 미리 전화를 아, 그래요? 해놔야 돼요. 카드사에 미리 전화를 안 해서 왜냐면 해외에서 들기 때문에 스팸이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분 줘가지고 카드 회사에서 블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게 계속 이제 들어갔다가 결제가 되는 도중에 튕기고 이러다 보면 은행에 차지가 됐다가 빠졌다 차지가 됐다 빠졌다 그러면 이게 약간 누군가가 이제 해킹을 하거나 스팸이라고 할 그런 가능성을 봐서 블락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사에 미리 전화해서 저는 저기 티켓마스터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내일 큰 이제 좀 액수가 많은 게 여러 번될 예정이니까 블락시키지 말아라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카드 결제 에러 날 수도 있으니까 결제 에러 나면 또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카드 넣으시고 플레이스 오더하고 오더하기 전에 뭐 보험 선택하는 거 있는데 보험 사실 안 사셔도 돼요. 보험 사시면은 뭐 나중에 뭐 아파서 취소하거나 그럴 때뭐 티켓 리펀드 되는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 뭐 지인분한테 양도하면 되니까 보험은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티켓마스터는 그 리세일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리세일을 그쵸.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에 사는 아미들 말고 캐나다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아미들은 미국 계좌가 있어야지만 거기로 리펀이 되지,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맞죠? 미국 그 은행 계좌가 있어야 돼. 체킹 어카운트가 맞아. 있어야 리펀드가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지. 아, 리세일이 가능합니다. 예. 네. 리세일이 그거를 미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가능이 예. 하고 본인 이름이 아니라 좋잖아요. 남의 이름이 좋다는데 미국 계좌가 있어야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거기로 리세일 돈이 들어오는 거고 리펀은 보험을 산 사람에 한해서 리펀이 가능하긴 한데 필요 없죠. 그쵸 스튜디오 예. 그 아예 스튜디오 자체에서 캔슬시키지 않은 이상은 리펀이 그쵸. 리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플레이스 오더 하고 넘어가면 이 화면 나오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티켓마스터 앱에다가 이거를 저장하셔도 되고 애플이나 뭐 삼성 뭐 그쵸. 이런 거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말하듯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한국 아미 티켓마스터는 본인이 나좀 캔슬하고 싶어 안 갈래 그럼 리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팔지 마 리테일 들어가 미국 계좌 없으면 돈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 한번 해볼래 호기심에 했다가 좀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아마 양도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트랜스퍼가 되니까 양도할 그렇죠. 사람을 못 찾으면 이제 좀 환불도 안 되고 리세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석 안 사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펄쭉댄 그 첫날 들어갔는데 장애인석 맨 앞자리 장애인석인지 모르고 샀다가 장애인석 아무나 못 앉는다 그래서 그거는 환불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장애인석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내가 실수로 장애인석을 샀는데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캔슬이 되지만 티켓은 날아가는 거죠. 그쵸. 티켓도 날라가고, 그거 코드 다시, 내가 그거 캔슬했으니까 나 하나 더 코드 엘리잡을 한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날라가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매장에 리밋 4개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고 그리고 잘 보셔야 될게 이제 장애인석이 표시는 돼 있는데 그렇다고 장애인석을 내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나 살수 있어. 근데 장애인석은 장애인만 아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안 사는 게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시팅 차트를 보시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B5랑 B1 뒤에 장애인석이 있거든요. 그거 선택 안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 그 예. 그리고 장애인석은 본인,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하고 보호자 한 명은 예, 안 들어갈 수 보호자는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앱을 계속 보시고요, 여러분. 이 B1, B2, B3, B4, B5 이런데 돌출 앞자리가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 본무대도 사실 펄쭉댄 셀피 그대로 하면 거기도 본무대 많이 오늘 하니까 이제 제대로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그런 파이어하고 것도 그런 좋고요. 것들 그리고 또그 뭐였지? 아 이거는 거기 뭐지? 블랙스완은 돌출해서 했었나? 블랙스완 돌출해서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보면은 본무대도 사실은 무게가 좀 네. 많으니까 본무대 가까이서 될것 같고 그리고 이 1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동차, 여기 101, 102, 103, 144, 143, 여기가 애들이 그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뒤가 믹스기 때문에, 뒤가 믹스기 때문에, 그 탄이들이 앞만 보기 때문에 또 자기, 그렇지도 아, 그래? 자기 최애를 또 더잘볼수 있다는 점. 저희가 거기 셋째 날 앉았었는데 정말 좋았죠. 가운데가 되게 좋긴 한데, 약간 그 지메이트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아, 맞아요. 어떤, 약간 완
가운데에서 약간 사이드 자르는. 그런 거는 가면은 뭐 여기는 무슨 그 뭐지 스피커 타운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새로 나온 아 새로 지은 스테디움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다 그냥 그렇고 다 좋긴 해요. 사실 어느 자리든 방상권은 다 좋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알고 계시니까. 방탄소년은 나쁜 자리는 없어요. 그쵸. 좀더 좋은 자리는 그쵸. 있어도 나쁜 자리는 정말 없어요. 3층에 가면은 진짜 완전 분위기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막다 춤추고 난리 나고 뭐다 진짜 층마다 그 흥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틱맵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코드가 간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서버 간택. 티켓마스터에 그치. 간택이 돼야 하고 존버만의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 너무 뛰더라도 잘 다스리시고 너무 막 튕겨도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존버하시면 막몇 시간 후에 잡는 사람도 정말 여러 명 있었어요. 왜냐면 캔슬하고 막 결제 안 되고 날라간 표도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존버 계속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는 그 LA 콘에서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걸 제한석을 날짜 말로 해가지고 다 풀었는데 이번에는 뭐 아미들 원성이 하도 많았어가지고 아미들 위주로 푼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제가 했다니까 뭐 그날 티켓 안 잡았다고 왜냐면 티켓이 하고 나자마자 바로 뉴스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너무 식당 가격에 겁나 나못 갈까 봐 해서 겁도 잡았다가 나중에 좀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존버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렇죠. 패닉만 안 오면 됩니다, 여러분. 패닉만 안 오면 또다 자기 표는 또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튼 다들 성공하시고 우리 콘서트에서 봐요. 콘서트에서 LA 아니지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봅시다.